시작해요. 안녕하세요. 여승현입니다. 카메라 보지 마세요. 아니, 자꾸 신경 쓰이는데. 카메라 없다 생각하세요. 아니, 저 바로 앞에 있는데 어떻게 없다고 생각해요? 엄청 앞이나 봐. 멀쩡하게 보지 말고 앞이나 보라고. 차렷! 선생님께 경례! 어디가? 라미스 어딜 가도 뭔 상관이야. 피디님 잠깐만 끊어주세요. 더 이상 이 멍청한 애랑 못 찍겠어요. 멍청한 애? 지금 이거 찍은 지가 며칠 된데 아직도 카메라 보면 꼼지락거려. 카메라 앞에 있는데 어떻게 신경을 안 써? 수업에 집중해. 집중하는 게 그거밖에 안 돼? 너는 집중력이 그거밖에 안 되냐? 내 옆에서 꼼지락거리든 말든 상관 안 쓰면 되잖아. 하긴 넌 떨어질 성적이 없으니까. 근데 내 성적 떨어지면 네가 책임질 거야? 얘 말하는 거 보셨죠? 얘가 사회성이 이렇게 없어요. 아, 그러니까 이걸 왜 찍는 거야 지금. 아니 저도 처음에는 친해져 보려고 했었죠. 야, 우리 난 미안하다고 했는데 이걸 안 미안해서. 근데 어떡해요, 저랑 너무 안 맞는데. 괜찮냐? 싫어하는 걸 저 김채윤이요. 저는 한심한 걸. 한심하게 보는 모든 생명 제일 싫어해요. 이기적인 걸. 세상에서 자기만 제일 잘하는 거죠. 아, 그리고 민폐 끼치는 거. 망할 거면 자기 혼자 망하지 왜 남한테까지 민폐 끼치는지. 말 막 하는 거요. 막 생각을 안 하고 내뱉는 거예요. 이기적인 거죠. 얜 그냥 생각이 없어요. 짧은 게 아니고. 10년 후면 28살인가. 저는 뭐든지 잘하고 있을 거예요. 사고치지 않고 평화롭게 살았으면 좋겠어요. 앞에서 이끌어나가고 주도적인 삶을 살고 있겠죠. 성공한 삶. 그냥 조용히 살았으면 좋겠는데. 어쨌든 확실한 건 10년 후엔 이 답답한 애랑 다시 볼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.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. 야, 너 대학 어디 갈 거야? 나? 응. 아, 너 가는 데 가야지. 근데 떨어지면 어떡해? 떨어지면 너 대학 근처에서 재수하면서 도시락이나 맨날 싸다 줄게. 너 나 좋아하냐? 빨리 청소나 해! 아니, 너 나 좋아하냐고! 왜 대답 안 하는데! 이거 내가 다시 복구해줄 수 있어. 이거 있잖아. 탭 다시 되돌리면 괜찮거든? 어? 이게 뭔지? 카메라 꺼주세요. 아, 아니. 이거 내가 그냥, 이거 내가 다시 같이 해줄게. 이거 포스트잇이라고 했지? 이거 빨리 하면은 얼마 안 걸려? 꺼주세요. 아, 진짜 피디님 진짜 끄시면 안 돼요. 진짜. 절대 끄시면 안 돼요. 꺼주세요. 아니요. 진짜 절대 피디님 꺼주시면 안 돼요. 끄지 마세요.
친절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. 작고 귀엽고 동글동글하고 저를 막 엄청 사랑해줄 수 있는, 그래서 제가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는. 게르란 말이 키우지 그래.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분명 책으로 멋있는 사람일 거예요.